여기다가 백그라운드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RGBA를 줘서 준 다음에 0.5 정도 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 주면 마우스 오버 효과 줬을 때 확인해 보면 이렇게 투명도가 들어갔죠? 됐죠? 됐습니다. 들어갔고 나머지 짜잔한 것좀 수정해 줄게요. 짜잔한 것 좀. 얘는 인라인 모듈과 디스플레이 블록 넣어서 밑에 간격을 주고 싶어서 패딩 탑을 3픽셀 정도 줄 거예요. 이렇게. 스트롱한테는 패딩 탑을 3픽셀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에이트가 크게 필요가 없죠,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주시고. 뭐, 나머지는 다 필요한 거고요. 되셨죠?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 상태에서 다된것 같지만 사실 안 되는 거 많아요. 뭐가 안 되는 게 많냐면 크롬에서는 잘 나와요. 크롬에 잘 나오지만 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익스플로 7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이상이 안 되죠. 익스플로 8에서는 안 돼요, 현재. 우선 뭐가 안 되냐면 백그라운드 표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 테두리가 생겨요. 보도값이 생겨요. 뭐 익스플로 8은 오래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엣지로 한번 가볼까요? 엣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얘는 제대로 됐을까요? 얘는 제대로 됐죠. 얘는 잘 나와요. 그래도 그나마 엣지가 최신 버전이니까 잘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익스플로 한번 확인해보죠. 우리가 확인해야 될건 익스플로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여기 가서 수정 가신 다음에 웹 표준으로 가서 확인해 보면 요번에 잘 나올까? 확인해 보면 잘 나오네요. 잘 나오죠? 그럼 버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전 확인해 보면 8은 우선 안 되는데 10도 되긴 되는데 우선 라인이 생기죠. 라인이 생기기 시작해요. 익스플로는 라인이 생겨요. 얘는. 그래서 저거 좀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저거부터 우선 없앨게요. 우리 어디 가시냐면 리셋에 가서 CSS 리셋에 가서 여기다가 테두리 초기화 그리고 나서 img 태그 또는 나중에 작업할 건데요. 필드셋에서도 있어요. 그럼 그때 적읍시다. 우선 img부터 얘한테는 보더를 0이라고 초과시켜줍니다. 되셨죠?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다시 확인해 보면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보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마우스 오버 효과 되고요. 그러면 10은 되고 그다음에 9 9에서 확인하면 9도 되고요. 그다음에 8 8도 확인해 보면 8이 안 되죠. 8만 안 돼요. 8만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9부터 맞췄다라고 하면은 최신 버전 쓰면은 RGBA 쓰게 되면 얘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익스플로 8까지 맞춘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8까지 맞춘다고 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8을 고쳐볼까요? 고치지 마요. 고쳐야겠죠? 8까지 나오게 해주려면, 8까지 나오게 해주려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냐면 CSS에 가서 백그라운드 검은색 요거 대신에 RGBA 모드 대신에 뭘 쓰냐면 이거 대신에 백그라운드는 그냥 검은색으로 두고요. 두고 오페시티를 쓰기면 되면 돼요. 오페시티를 0.6 오페시티는 0.5 0부터 1 사이에 주시면 되니까 요거 쓰시면 되긴 해요.
근데 이거 쓰게 되면, 오페시티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글씨도 투명해져요. 글씨도 투명해진 문제점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페시티를 줘서 확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점심 먹으니까 인터넷이 느리죠? 그 상태에서 평소에는 뭐 이상 없어요. 얘도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이쪽에 혹시 8에서 먹히나 한번 확인해 보죠. 이쪽에서는 안 먹히죠. 얘는 안 먹혀요. 그 다음에 실제 사이트 여기 가보면 8에서는 안 먹힙니다. 8에서는 오페시티를 넣어도 안 먹혀요. 결국 RGB랑 오페시티 똑같은 건데, 그럼 8에서 먹히려면, 예전에는 8에서 어떻게 썼냐면, 예전에는 오페시티 쓰지 않고요. 예전에 쓸땐 이렇게 썼어요. 필터에 알파, AL, PHA 해줘서, 여기에 오페시티를 50이라고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두면요, 이거는요, 익스프로 7, 8에서 먹혀요. 이렇게 쓰면. 필터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쓰시면 7, 8에서 먹혀요. 확인해 볼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장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익스프로 8로 가시면 먹혔죠? 먹혔습니다. 그래서 필터라는 걸 쓰시면 돼요. 일단 쓰시면 먹히는데, 문제는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은 안 걸리는 것 같긴 한데, 마크업 검사하게 되면 걸려요. 뭐가 걸리냐면, 이쪽에다 제가 검사를 한번 해보죠. 제 거를. 검사를 해보시는데 통과가 됐고, CSS 검사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다가 CSS의 스타일 검사하게 되면, 여기는 제가 에러 안 나오죠. 에러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예전에는요, 이게 에러로 떴어요. 정보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지금 보면, 요거는요, 그냥 알수 없는 밴드 확장이 되어 있죠? 그럼 옛날 거라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CSS까지 통과시키기 위해서는요, 이거를 안 써야 했어야 되거든요. 옛날 방식이니까 이거 안 쓰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통과가 돼요. 이거 써도 상관이 없다고 나오는데. 만약 이것까지 없애려고 싶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작업하냐면, 이거 대신에 백그라운드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서 작업해야 돼요. 예전엔 다 그렇게 작업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작업하는 데가 많긴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투명도 이미지 있죠? 투명도 이미지가 들어간 백그라운드를 깔아주면 이런 효과를 줄수 있어요. 이런 효과를 백그라운드 이미지 줘서. 그래서 아마 제가 만들어 놨을 텐데 이미지 폴더에 가면 다시라고 해서 만들어 놨을 텐데 .2p 저긴 .2gif 이건가? png인가? 이렇게 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죠?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백그라운드 RGB 모드 쓰면 이건 익스프로 8에서 안 되죠? 얘는 IE8에서 지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을 쓰면 얘도 되긴 되는데 얘는 호환성 완벽하게 통과할 수가 없죠. 이렇게. 두 번째 방법도 가능은 해요. 오페이지에서 필터까지 주게 되면. 근데, 호환성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원초적인 방법, 옛날에 쓰던 방법이라고 작업하게 되면, 백그라운드를 준 다음에, 여기다가 UR을 이용해서요, ing 폴더에, 2.png. 아마 이게 제 생각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투명도 들어간 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살짝 확인해 볼게요. 이게 맞나? 아니네요. 아니네.
그러면 이미지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틀렸네.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지금 보면 들어간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확인해보고 이쪽에 가서 익스플로어 8에 가서 확인해보면 오케이 들어갔어요. 그죠? 이번에는 필터를 쓰지 않고 작업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블스를 검사하시게 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번엔 경고도 없죠. 그죠? 그 방식을 쓰지 않고 정말 원초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경고도 없어요. 그래서 경고가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거다 통과시켜서 작업하려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도 이세 가지 정도가 있으니까 정말로 모든 브러셔 다잘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세 번째 방법 쓰시면 되고 옛날 방식 쓰시면 되고요. 옛날 방식 쓰면 되고 최신 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첫 번째 거 쓰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잘 고려를 해서 작업하시면 그렇게 되면 지금 크로스 브라우저까지 다 맞춘 거예요. 맞추고 그 다음에 기본 문법 WC 그것도 다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이거 잘 골라서 쓰시면 돼요. 우선 거기까지 좀 작업할게요.